안녕. 자,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민물 해파리에 이어서 바로 민물 보거를 제가 입양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이제 키우는 방법이랑 용품을 구비를 제가 제대로 해놨어요. 바다에만 살 줄 알았던 보거가 민물에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하기 빵빵 눌러주세요. 자, 짜잔, 여기 안에 오호 보이시죠? 자, 우선은 이 친구들은 인디언 보거라는 친구들이에요. 인터넷상으로는 합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 수족관 가서 여쭤보니까 그래도 유어 때는 그나마 좀 낫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합사를 하기 위해서 6마리를 입양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을 바로 여기 뒤에 제가 미리 물을 잡아 놓았는데 아래는 이제 소일을 깔고 이제 수를 씻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명을 하나 켜놨어요. 제가 수초도 사왔거든요. 개당 6,000원씩에 사왔습니다. 수초 사온 건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은 굉장히 이쁘게 생긴 친구인데, 자, 이거를 심어주면은 우리 애기 보거들이 숨어 있을 은신처가 된다고 해요. 이게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작지만은 굉장히 애완용으로 키우기 편하고 귀여운 친구들인데 먹이도 굉장히 공급하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사이즈가 좀 커질 때는 이제 단독 사육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좀 작을 땐 좀 괜찮다고 합니다. 자, 저는 LED 등을 이 조그만 걸로 썼어요. 이 정도만 돼도 좀 음지에서 살아가는 이제 수초들은 그래도 수초가 이제 잘 자란다고 하네요. 이 정도 빛에서도. 자하. 자, 이거 보세요. 엄청 이쁘죠? 지금 기다리는 순간에도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무늬도 이쁘고 사이즈도 귀엽고 해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알았다니. 자, 이게 기존의 물도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넣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하고 있습니다. 자, 짜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맛댐이랑 한지 진짜 한 5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심스럽게 우리 보거들을 여기다 투입을 하고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수온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수중이 터기도 설치를 해서 지금 물이 약간 미지근하게 딱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투입! 야, 야, 집이다, 집이다, 야야, 집이다, 야야야야. 오케이. 안녕. 이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보기 좋지 않나요? 안녕.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는 민물이랑 바다 그 경계면에서 보통 서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기일 때는 보통은 민물에 살다가 성장함에 따라 바다에 좀 더 근접하게 살아간대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새끼이기 때문에 이 사육 환경 자체에서는 이제 민물에 가까운 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는 산호사나 소일 같은 걸 깔아주고 이런 살아있는 수초 같은 거, 그 다음에 조명, 수중히터로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먹이 같은 경우에는 감마루스도 먹고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냉장이에요, 냉장.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쁘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제가 냉동장구벌레 바로 모기유충을 주면서 한번 유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이거 타고 노네. 얘네가 이거 타고 놀아요. 물방울 타고 노는 거 보소. 아, 진짜 귀엽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항상 먹이는 그거 아시죠? 바로 블러드웜, 바로 모기유충입니다. 자, 이거를 자 여기다가 하나씩 떨어뜨려 올게요. 자, 먹을라나? 근데 기포기가 너무 세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먹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귀엽다. 오오, 얘네 이거 타고 놀아 자꾸. 잡고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얘네가 지금 여기서 노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오오오오, 한 마리가 좀 먹었다.
오, 먹는다 먹는다. 새끼 한 마리가 먹네요. 자,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오, 먹어요 먹어요. 오오오, 먹긴 먹네요. 자, 근데 너무 크다. 얘네가 워낙 작아서 냉동장고벌레조차가 되게 커 보이네요. 자, 우선은 먹이는 잘 먹지 않았지만 우선 적응을 잘 못하고 지금 계속 사육장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느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거처럼 굉장히 조그만 우리 조그만 친구들이 이게 꼬물꼬물 헤엄쳐 다니니까 되게 마음에 드네요. 사육 환경도 굉장히 심플하게 꾸며줘도 잘 산다고 하니까 우선은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민물복을 한번 사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적응을 하고 먹이를 먹고 여러 가지 먹이를 먹이는 것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물달팽이도 먹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 끝까지 물 타고 노는 거 보이시죠?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 해봐요. 안녕. 요시.